달라스 아침마당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연세클리닉의 윤진희 원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예. 새로운 스튜디오에 오신 첫 손님이세요. 그래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조금 떨리네요. 조금 떨리죠? 예, 저는 예. 많이 떨립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이쁘게 하고 올걸 뭐 이런 네, 생각이 아이, 드네요. 예. 여러분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은 우리가 하얀 소파에 앉아서 뒷배경은 아주 핑크색의 예쁜 그쵸. 나비가 있는 곳에서 방송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예, 아주 코지하고 아담하고 좋으네요. 네, 예. 자주 오세요. 예. 자, 원장님 오늘은 또 남성들의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남성들에게 예.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저기 이 시청하시는 분이요. 네.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자기 남편이 요즘에 그 마치 배터리 빠진 사람처럼 그 시청자의 말에 빌리면 네. 배터리 빠진 방전이 빠진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네. 마치 동면하는 개구리처럼 소파에서 축 널어져 갖고 있대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연속극을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네. 뻑하면 삐지고 신경질을 내시고 네. 그러면서 우리 이 남자 좀 어떻게 해줄 수 없느냐고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아, 전화를 받으셨어요? 예. 사실 이 말씀 들으시면서 예. 남 얘기가 아닌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그쵸? 것 같아요. 저희 오피스에서도요. 네. 남성 호르몬을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요즘에. 그러세요? 예. 그야말로 이게 기적의 처방, 미러클 프리스크립션이라고 그래갖고 네. 아주 핫해요. 요즘에.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그런 증상을 갖고 계신 남성분들이 호르몬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정상적으로요. 네. 40세 이후면 매년 1%에서 2.5%씩의 호르몬이 감소가 돼요. 네. 근데 이제 한 50세 정도 되시면 3%씩 감소되니까 꽤 많이 감소를 되죠.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갱년기가 되면 갑자기 뚝 떨어지지만 그렇죠. 남자들은 서서히 감소가 돼요. 네. 그리고 또 20대에도 5%의 인구는 남성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 병원만 해도 20대, 30대 환자들이 꽤 많아요. 네. 예. 그렇다면 이 남성 호르몬이 모자랐을 때 나오는 증상들이 바로 그런 것인가요? 여성화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남자를 남자답게 만들어주는 건 남성 호르몬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자애들이 사춘기가 되면 목소리도 굵어지고 이제 이렇게 수염도 나고 근육도 쩍 벌어지고 이렇게 왜 이렇게 옛날에 엄마랑 손도 잡고 그러려고 그러는 것도 좀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렇듯이 이렇게 남자를 남자로 만들어주는 게 남성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이 점점 줄어드니까 중성화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이렇게 본성에 자기가 이렇게 스트롱하고 이렇게 찰지하고 싶은데 이 호르몬이 자꾸 떨어지니까 근육도 약해지고 그리고 쉽게 피곤을 느끼세요. 네. 쉽게 피곤을 느끼시고 다음에 우울해지시고 짜증이 잘 나고 그렇죠. 짜증이 잘 나고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매사에 의욕이 없대요. 네. 그냥 다 귀찮아지는 거죠. 네. 보통은 그리고 이렇게 남성들이 자신들이 자각을 하나요? 아니면 부인손에 이끌려서 자각을 해요. 본인이 자각을 하니까 점점 더 우울해지시는 거죠. 그렇군요.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강한 남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렇게 더 이렇게 공격적이지거나 적극적인 게 없어지고요. 또 특히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신대요. 아. 머리가 맑지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포커스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성욕이 감퇴되고요. 그죠? 엄청나게 감퇴가 되고 그냥 남성 호르몬이 성욕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여자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성 기능도 떨어지니까 이제 내가 퇴물이 돼가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으로 많이 슬퍼하시고 우울해하시죠. 아,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술을 많이 마시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왠지 속상하니까. 그렇죠. 자, 이럴 예. 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것을 의논하시나요? 남자분들이요.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얘기하실 때 한참 말을 빙빙 돌리세요. 네.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금방 못하고 진짜 처음에는 뭐 혈압, 뭐 당뇨 이런 얘기를 다 하세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나갈 때쯤 그때 얘기를 슬슬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좀 익숙하다 보니까 얼굴 표정만 봐도 제가 먼저 얘기를 끊어요. 네. 그러면 아니면 이제 어떤 분은 혼자 오실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와이프랑 대동을 하시죠. 그럼 와이프가 옆에서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네. 우리 남편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미래걸 주억이에요. 네, 그렇지만 아무한테나 놀 수가 없고요. 이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한 수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테스토스테론을 미국에서 시작한 게 1950년대부터예요. 네. 근데 이게 대중화가 되기 시작한 게 2000년도부터예요. 네, 2000년, 얼마 되지 않았네요. 그렇죠. 2000년도에서 2014년까지 4배가 증가했어요. 사용하는 사람이. 네. 그리고 지금 미국 남자들이 처방전으로 받은 것만 230만 명이에요. 아, 예.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으시고요. 다들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신가요? 너무너무 좋아하시고요. 제가 아는 의사분들도 꽤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8년째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저로 인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은 효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네. 어떤 효과가 있나요? 첫째는요. 아주 기억력이 좋아지고 네. 집중력이 좋아져요. 아. 그리고 다시 성욕과 성기능을 되찾는 경우죠. 네. 그래서 이제 금방 이렇게 아주 많은 분들이 테스토스테론을 처음에 맞으시면서 바이아그라도 같이 많이 쓰세요. 아. 이게 이제 느낌이 이렇게 디자이어가 오니까 같이 이제 막 좋아지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자신감이 딱. 그리고 다들 이제 이게 처음 이렇게 시작하면 한 6주 정도 후에 이렇게 뭐 3주 전부터는 본인은 느껴요. 네. 그래서 한 6주 정도 이후부터 이렇게 효과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운동이에요. 아. 다들 운동을 안 하시고 그냥 소파에 이렇게 껌처럼 붙어 있는 그렇죠. 분들도 다 헬스클럽을 다니기 시작을 하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호리호리 이렇게 이러시는 분들이 어깨가 쫙쫙쫙 이렇게 벌어주세요. 벌써 아, 이렇게,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또 네, 그리고 또 테스토스테론에 의해서 이렇게 더 남자처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놀드 슈왈츠네거처럼 안 되지만 그런 포즈를 취하세요. 그리고 말하시는 것도 훨씬 더 이렇게 터프하게 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재밌어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기 전 6주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돌아가시면서 아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구나 라는 굉장히 거를.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아주 좋아하세요. 네. 네. 그리고 물론 와이프분들도 좋아하시겠죠.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신체적으로도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뼈의 골밀도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 그렇죠. 이렇게 근육이 증가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근력이 증가를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뼈가 훨씬 더 강해지기 때문에 골절이나 뭐 당뇨 그 오스테오포로시스 때문에 뼈가 부러지는 것을 방지를 해주고요. 네. 그리고 성력이 증가를 하시고 또 성기능도 증가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기분이 좋아요. 아 그렇군요. 그 의욕이 막 생기시는 거죠.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을 맞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비즈니스 잘해요. 훨씬 더 공격적이게 되고 어그레시브하게 되니까. 그렇군요. 성격적으로도 네. 또 그쵸. 신체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테스토스테론이 유별나게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이죠.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테스토스테론을 정상인 분을 더해주는 건 아니고요. 네. 검사를 해갖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니까 그렇죠. 크게 부작용은 없어요. 네. 이제 초기에 나왔을 때는 만약에 이게 전립선 암을 더 증가시키질 않나 네. 뭐 이런 걱정이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꽤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전립선 암이 전혀 별로 증가가 되지 않더라. 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갖고 요즘에는 이렇게 남성 그 테스티클 암, 고환 암 때문에 고환을 드러내신 분들을 비뇨기과에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주입을 시켜드려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고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테스토스테론을 맞고 나면 맞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심장병이 심장마비가 더 증가될 수 있다는 한 보고가 나왔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여론이 많아요. 이건 뭐 제대로 테스트를 제대로 안 한 거다. 그래서 FDA가 들어가서 더 모든 걸 살펴봤는데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직까지는 이 자료로
이렇게 남자들이 이 테스토스테론을 맞아서 심장마비가 더 증가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네.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꼭 이거다 저거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여론들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남성 호르몬이 부족했을 때 어떤 증상이 오고 또 예. 어떤 처방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네, 여러분은 지금 연세클리닉의 윤진희 원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사실 맨 처음에는 흥미롭게 시작했는데요. 예.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부부 생활에 또 한 개인의 인생에 참 절대적인 영향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 싶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적의 처방, 미래컬 프리스크립션 하고요. 네. 엄청나게 많은 남자들이 이걸로 삶을 되찾았다고 해도 뭐 관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한 가지 궁금한 게요. 2000년대에서부터 예. 이제 이 약이 많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사실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에는 체질적인 조금 다른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연구 그 기록 자료를 보면요. 미국 남자들은 젤을 많이 쓴대요. 네. 근데 2000년대에 안드로 젤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젤로 쓸 수 있는 게 나왔어요. 그때부터 네.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한국 남자분들은 이 젤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매일 이렇게 바르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네. 한국 남자들은 80%가 주사를 아. 주사 맞는 거를 저게 더 원하시고 미국 남자들은 20%가 주사를 맞고 80%가 젤이나 패치를 쓴대요. 그러시군요. 네, 내 생각은 민족성인 것 같아요. 네. 네, 미국 사람들은 뭐 하나 하라 그러면 꼬박꼬박 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뭘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에 부담감을 갖고 계신 네. 것 같아요. 원장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예. 약 앞에 미러클이라는 말이 붙으면 약간 예. 더 선입견이 있거든요. 예. 조심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이런 증상을 가지고 오세요. 네. 그러면 저희들이 남성 호르몬을 검사를 해봐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검사를 해갖고 이게 낮으신 분. 낮으면서 증상이 있으시면 그분들을 커렉션을 해주는데 네. 그게 뭐 100%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간 검사, 네. 전립선 검사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히모글로빈이 너무 많이 증가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검사를 해갖고 괜찮으시면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서 6주 정도의 기간이 걸리면 본인이 느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피검사를 초기 해갖고 이 남성 호르몬이 혹시 간에 무리를 주지 않나 아니면 이게 저기 적혈기 숫자를 증가시켜갖고 피를 너무 끈적끈적하게 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의사의 슈퍼비전을 받으시면요. 저희들이 다 모니터를 해주니까 본인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의사의 슈퍼비전을 안 받고 그냥 약만 바르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 경우 같으면요. 한 10명을, 20명을 보면 한 명 정도가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네. 스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주로 이제 예, 제 환자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이 테스토스테론 그분이 나이가 70 정도 되셨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간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꿔드릴까 뭐 이러다가 이제 아버님이 이 나이에 나는 간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그렇죠. 예, 안 쓰시고 근데 무지 아쉬워하셨어요. 네. 그게 하나 있고 또 한 분은 젊은 남자분인데 막 몸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춘기처럼. 네. 그래서 그 여드름이 너무 좀 나서 뭐 근데 그분은 여드름이 나도 여드름 약을 바르면서 사춘기처럼 그냥 계속 쓰겠다 그러시는 분들 분이었고 또 한 분은 이렇게 이거는 주사 맞는 분의 일부에서 될 수 있는데 그 적혈구 숫자가 막 증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적혈구 숫자가 너무 증가를 하다 보면 피가 너무 빡빡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혈전이 생길 그렇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있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혈전이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근데 소수예요. 네. 네. 그렇지만은 누가 혈전이 이렇게 백혈구, 적혈구가 많이 생기고 누가 간이 나빠질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꾸준히 체크업을 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체크업하는 게 전립선 수치를 또 체크업을 해드려요. 네. 그러니까 간 수치, 다음에 적혈구 수치, 전립선 수치, 그리고 그 남성 호르몬이 얼마나 써야지 이분한테 적정 양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약을 쓰고 남성 호르몬을 검사를 해서
더 줄이든지 느리든지 네. 그래서 딱 적정량을 쓰면요 거의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일부의 남자들이 욕심을 내갖고 네. 하다 보니까 좋으면 그쵸 너무 싶죠. 좋으니까 이렇게 막 근육도 나오고 골프를 치면 막 거리도 팍팍 늘고 그러니까 이제 살맛이 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올리고 싶고 조금 더 올리고 싶고 조금 더 올리고 싶어서 문제지요. 근데 의사들은 그렇게는 안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절대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먹는 것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먹는 거는 다 파괴가 되고 또 간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줄 수가 네. 있고 그래서 만약에 100을 먹으면 뭐 98%는 다 간에서 없어지고 2%만 남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 새로 나온 약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간을 통과하지 않고 그 임파액으로부터 전달되는 약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간이 많이 나쁘신데 꼭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좀 번거롭게 여러 번 먹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젤이에요. 매일매일 젤을 이렇게 바르시는 몸에 바르는 거예요. 거죠? 예. 몸에 바르는 건데 이거는 뭐 편한 점도 있지만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젤을 바르고 내 손에 묻어 있는 게 뭐 다른 사람들한테 특히 조그마한 아이들이 있고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손에 묻어 있는 테스토스테론이나 이렇게 몸에 묻어 있는 테스토스테론이 같이 갈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조금 그러면 약간 위험하네요. 그렇죠. 어린 애들이 있거나 그러면 네.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패치. 패치를 그냥 딱 붙이면 되는 건데 이게 맨날 붙이다 보니까 스킨이 조금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리테이션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 게 이제 주사 맞는 거예요. 네. 이게 한국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선호하시는 건데 2주일에 한 번씩 맞는 게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3개월에 한 번 맞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초기에는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걸 안 하죠. 이렇게 이분이 무슨 부작용이 있을지 이게 얼마나 몸에 그렇죠. 잘 맞을지 모르니까 초기에는 저희들이 패치를 쓰든지 아니면 적은 양의 그 남성 호르몬을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그 무슨 부작용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쭉 계속 쓰셔오시던 분에게 번거롭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오는 것도 번거로울 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때는 이렇게 스킨 안에다가 피부 안에다가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을 약을 안에 심어요. 아. 그러면 이제 6개월 정도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8년씩, 9년씩 맞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그거를 많이 선호를 해요. 네. 그러면 닥터 오피스에 와갖고 6개월마다 스킨에 이렇게 간단한 프로시저예요. 그거를 하시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주사액만 다시 채우시고 그렇죠. 가시면 그냥 되는군요. 약이에요. 이렇게 알약인데 요거를 요 안에다가 그 지방 안에다가 심어놓는 거예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세계를 들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원장님. 요즘은 참 세월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00세, 100세까지 사는데 100세를 김빠진 콜라처럼 사느냐. 응? 이렇게 빳빳한 타전처럼 사느냐는 이제는 저희들의 선택 여하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지네릭 버전이 나와갖고 가격도 아주 괜찮아요, 주사용.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매번 저희 이 사실 병이나 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때로는 네. 재미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죽고 사는 게 아니라 네. 조금 더 활기차게 기분 좋게 살기 삶의 위한 질을 방법이죠. 조금 높이는.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뭐 관심이 있으시면 이렇게 찾아보시고 두드려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주제로 얘기하실지 참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시청자분이 원하시는 걸로 삼아서 네. 재미있는 얘기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첫 손님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처음이라니까 제가 다 영광이네요. 우리 2주 뒤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